IT 대란 이후 델타항공의 운항 취소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6천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많은 승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공항은 대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델타항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였던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기존보다 확대합니다. 미 북부와 중서부 지역에 오로라가 관측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IT 대란 이후 델타 항공의 운항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천여 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고 공항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만이 유독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연방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 곳 잃은 수천여 개의 수화물 가방이 공항 한켠을 가득 채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엔 수많은 여행객들이 하염없이 줄을 서 있고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쪽잠을 청합니다. 지난주 IT 대란 이후 대부분 항공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델타 항공만이 유일하게 항공편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is is crazy. I think I've passed exhaustion and frustration and now I'm just ready to go home. 델타 항공은 지난 주말 4,50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데 이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1,600여 편이 넘는 항공편을 추가로 취소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취소 건수의 70%에 달하는 규모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평균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항공사의 시스템이 복구된 가운데 델타 항공의 운항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IT 대란으로 승무원 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와 승무원 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결항 사태가 속출하고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이 6시간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The flight attendant came on and said, "Hey everybody, we can't seem to find the pilots. We are here living like homeless people trying to figure out a way. I could just cry right now. We love LA, but next time we come, we're not taking Delta at all whatsoever." 델타 항공만 유독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승객 체크인 시스템만 영향을 받은 반면 델타 항공은 승객 체크인과 승무원 일정 관리 시스템까지 함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주요 기술 관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Delta likes to invest in things it can show off. You don't show off crew scheduling systems. You don't show off network operating centers. Unfortunately, Delta's failure to invest in key technology systems has bitten the airline on the behind. And its customers and employees are paying a price. 연방교통부는 대규모 운항 차질을 빚은 델타 항공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승객들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이번 주 내내 항공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실해진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경합주에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첫 유세지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대관식을 치른 위스콘신주 밀워키였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 방문이지만 경합주 중 위스콘신을 최대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 일정입니다. 대중 앞에선 바이든을 향해 존경을 표했고 트럼프에겐 경고를 던졌습니다.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미국 언론이 자체 집계한 결과 바이든의 후보 사퇴 하루 만에 해리스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대의원수를 넉넉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의 지지 선언도 일사천리로 이어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에 이어 오늘은 상하원 지도부가 공동으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So now that the process is played out from the grassroots bottom up, we are here today to throw our support behin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아직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지지를 표해 공화당에 빼앗긴 유권자의 관심을 뺏어오려는 지연 전략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경선에서 바이든을 찍은 1,400만 명의 권리를 훔쳐갔다면서 해리스의 무임승차가 반민주적이라는 새로운 공세를 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마치고 오늘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내일 저녁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후보직 사퇴의 배경과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어제 오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는 44대 42%로 해리스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 이후 연방 의원들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던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 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치틀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보안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최근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밀 경호국은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러 차례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열린 청문회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총 책임자인 치틀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치틀 국장은 자신이 비밀 경호국을 책임질 최적임자라면서 물러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치틀 국장의 대행으로는 로널드 로우 비밀경호국 부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 시작한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의 기간과 대상자를 크게 늘리면서 한인들을 포함해 많은 시민권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국은 마이 트래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오후 4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여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권을 갱신할 때 DS-82 양식을 인쇄하고 수수료와 함께 동봉해 우편으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기입할 수 있고 수수료는 크레딧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발급됐고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손상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25세 이상 미국 내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또 특수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이전 여권에서 이름이나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전 여권 사진과 다른 새로운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당국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후 8주 동안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에서 경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950 이하의 휴대전화와 물품 도난, $400 미만의 물품 훼손 등 LA 카운티 관할 순찰구역에서 발생한 경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8살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신고 후 셰리프 요원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된 사건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조사를 위해 직접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범죄 온라인 신고는 온라인 리포트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는 LA 크라임 스타벌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미 북부와 중서부에 오로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나사와 국립해양대기청 우주기상예보센터는 최근 태양에서 발생한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해 내일 뉴욕부터 아이다호까지 오로라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당국은 이번 지구에 도달한 지구 자기장 폭풍은 최고 단계 G5 중 G2 등급으로 강력해 평소보다 더 남쪽인 뉴욕과 아이다호까지 오로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와 노스다코타, 몬테나, 미시건, 위스콘신 등 북부와 중서부 일부 주에서 오로라가 잘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과 아이다호까지 시야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국은 태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 자기장에 교란이 일어나 전력, 통신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자기 폭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실종됐던 한 소녀가 40대 남성과 약혼한 채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켄트 카운티 셰리프 국은 미시간주의 자택에서 실종됐던 17살 소녀 펜텔로페 페니와이즈가 44살 남성과 동거를 시작한 후 약혼을 한 상태로 지난 일요일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와이즈는 지난 5월 말 시더 스프링스 자택에서 도망친 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가운데 다음 날 자정 무렵 록포드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FBI와 경찰의 대규모 수색에도 YG 행방은 우리무중이었지만 지난 일요일 자전거를 타고 남성의 집을 나서는 YG를 본 주민이 실종된 소녀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YG는 실종된 다음 날 현재 약혼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오다 최근 약혼까지 하게 됐으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몬트레이 파크에서 실종된 또 다른 10대 소녀가 글렌데일에 있는 ABC 세븐 사무소 밖에서 안전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21일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지구의 일일 평균 기온이 섭씨 17.09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로 높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 기관은 1900년대 중반부터 지구의 온도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이번 기록이 지난해 최고보다는 0.01도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약 100개 도시에서는 여름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남유럽 지역은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기록이 엘니뇨가 사라지고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적인 온도 상승이 엘니뇨의 기후 패턴과 오염 수준의 증가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디렉터는 우리는 이제 미지의 영역에 있으며 기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새로운 기록이 계속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당근을 섭취하면 피부 염증이 예방되고 심장 건강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방 영양학회 연례회의 뉴트리션 2024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 60명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세 번, 한 번당 100g 정도의 미니 당근을 섭취한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천연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10.8%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종합 영양제와 함께 미니 당근을 섭취한 성인은 아예 당근을 섭취하지 않은 성인보다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21.6%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카로티노이드는 흔히 주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하나로 신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피부의 염증을 예방하거나 폐와 심장 기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국립보건원은 미니 당근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면 심장병은 물론 암과 당뇨병,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사적인 명소들이 많은 파리 시내가 바로 경기장이 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박재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세계적인 명소들이 특별한 경기장으로 바뀌는 파리의 여름.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프랑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르사유 궁전은 승마와 근대 5종 경기장으로 변신합니다.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5km 떨어진 에뚜엘 루알 광장입니다. 이 관중석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서 근대 5종과 승마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달 도전에 대미를 장식할 근대 5종 대표팀 선수들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베르사유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영광이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의 무덤 앵발리드는 장엄한 활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태국 공사들은 황금빛 돔 지붕을 배경으로 활 시위를 당깁니다. 양궁 대표팀은 진천 선수촌에서부터 이미 앵발리드를 머릿속에 그리며 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도 이러한 걸 보였었잖아요. 저희한테도 뜻깊은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그랑팔레에서는 프랑스 귀족 스포츠에서 유래된 펜싱 경기가, 파리의 대표적 명소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 발리볼 경기가 열리는 등 전체 경기장의 약 95%를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역사적 친환경 올림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9.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 Bank.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 108일 만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후보는 다시 103일이 지나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한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60%를 훌쩍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심 자객으로 투입된 원희룡 후보는 18.85%를 득표해 한 후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경원 후보는 민심에선 원 후보를 이겼지만 당심에서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진종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신윤, 인요한 후보와 TK 당심을 등에 업은 김재원 후보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며 한동훈 독주체제를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변했다며 당내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을 두고는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집권 여당의 운전대를 다시 잡습니다. 이 분당대회, 자폭대회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던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한동훈 대세론을 재확인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구청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지켜보던 직원이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 옷에 가방을 맨 남성이 주택가를 걸어 나옵니다. 한 곳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경찰관 4명이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추격전은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졌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대로 가방에선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21개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런 수상한 행동이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직원은 곧바로 112 상황실에 알렸습니다. 한 세 집 정도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제 현관을 정면으로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아, 이 남자는 경찰에 상황 전파를 해서 출동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112 상황실은 관할 지구대에 긴급 출동을 내렸고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 다가갔지만 남성이 그대로 달아나면서 새벽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바탕으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18개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모두 46g을 압수했는데 이는 1,5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짝퉁 상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 사진을 활용한 가짜 K-POP 굿즈도 많은 양이 발견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부터 이어폰과 충전기, 각종 향수의 신발까지 모두 정품처럼 보이지만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부터 8주간 특별 단속을 벌여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모두 4,497건, 4만 9천 점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중국 전자상거래 판매 제품들이었습니다. 비율로는 타오바오가 76%로 가장 많았고 알리익스프레스 11%, 1688.com 10% 순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물품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품이 세관에 들어오면 1층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하는데 이때 판독실에서 직원들이 품목과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해 가짜로 의심되는 물품을 걸러내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거 6번으로 뺄게요. 현장에서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네, 박스엔 이렇게 K-POP 아이돌 아이브의 사진으로 된 굿즈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된 라벨이 붙은 상품이 눈에 띄는데 모두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짝퉁 상품입니다. 이번 단속에선 국내 상표 짝퉁 상품 약 1,500점 외에도 이처럼 유명 연예인 사진으로 만든 가짜 K-POP 굿즈들도 500점 넘게 발견됐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물건들을 전량 폐기하고 국내 유통 목적이 의심되는 대량 구매자들은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에티오피아의 산악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매몰됐는데요. 최소 2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사태로 쓸려 내려간 토사 위로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삽으로 땅을 파헤치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에티오피아 남부 고파 지역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29명이 숨졌습니다. 첫 번째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두 번째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구조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요. 수색 구조가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계약 군인에게 약 3천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모스크바시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모스크바 출신 군인에게 월 5만 루블, 우리 돈 8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요. 여기에 일회성 지원금으로 190만 루블, 약 3천만 원을 더 지급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출신 군인은 복무 첫 해에 총 520만 루블, 한화로 8,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모스크바 시민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모스크바시는 인구 대비 군 자원 입대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원금을 인상해 자원 입대 병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이 투우 금지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나오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의 광장에서 투우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콜롬비아에서는 3년의 과도기 동안 투우를 조금씩 제한해 2027년 중반에는 투우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인데요. 10개가 넘는 투우장은 콘서트장이나 전시장으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로 투우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를 포함해 7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새로운 폴더블폰, 접는 스마트폰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애플이 이르면 2026년 접는 아이폰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2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애플이 내부 코드명 V68이라 명명하고 접는 아이폰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접는 아이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서 주름을 없애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애플이 최근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접는 아이폰이 애플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예약해놓고 정작 당일에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고기를 무려 270만 원어치나 주문해놓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19일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손님이 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 한다면서 전화를 걸어왔고요. 삼겹살 40kg과 목살 10kg, 한우 등심 10kg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찾아가기로 한 이틀 뒤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는데요. 글쓴이는 이미 작업해놓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글을 올려 한둘이 아니었다, 같은 사람 같다며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자신의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선을 넘었다. 더는 피해가 늘지 않도록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꽁초를 차량 사이드미러에 꽂아놓은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박한 담배꽁초 처리 방법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들인데요.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걸쳐놓고 자연스럽게 담뱃재를 털더니 또 다른 사진에서는 담배꽁초를 사이드미러에 꽂아놓은 걸 볼 수 있죠. 지난 1일 오전 인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꽁초를 도로에 버리면 과태료를 물게 될까 봐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이 장면을 찍어 신고했고 주행 중 꽁초 투기로 간주돼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됐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차 안에 재떨이를 두는 게 그렇게 힘든가? 라며 꼼수를 비판하는 반응이네요. 차량에 연결된 수상 오토바이 제트스키에 아이를 태운 채 도로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해변 근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뒤에 제트스키가 연결돼 있고요. 견인되는 제트스키에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성인 남성 뒤로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탑승자도 보이죠. 구명조끼만 입은 채 헬멧이나 보호장구조차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정말 아찔해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하다, 저러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혀를 찼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트스키는 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더위를 피해 찾은 평화로운 해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다면 피서라고 하기 어렵겠죠. 난데없는 소동의 주인공, 이 바다사자였습니다. 이곳은 바다사자의 천국이라는 미국 샌디에이고 라호야 해변입니다. 모래사장 위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들과 무트로 올라온 바다사자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사자가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빠르게 돌진합니다. 쉽게 보기 힘든 야생 동물이기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도 찍고 느긋하게 낯선 환경을 즐기던 사람들, 자신보다 더 큰 바다사자의 덩치와 울음소리에 놀라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쁩니다. 라호야 해변에서 바다사자와 피서객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현지에선 여름철 짝짓기로 새끼를 낳는 바다사자의 습성을 무시한 채 피서객들이 무리하게 쉴 공간을 침범했다는 지적과 동시에 바다사자끼리 싸우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손님들로 북적이는 아르헨티나의 한 식당. 갑자기 머리에 두건을 쓰고 권총을 뽑아든 강도들이 들이닥칩니다. 어림잡아 1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우르르 나타난 떼강도에 겁을 먹은 손님들은 일제히 몸을 낮춥니다. 권총으로 위협하며 닥치는 대로 손님들의 금품을 훔치는 강도들. 친구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아르헨티나의 전통 친구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손님 60명의 주머니를 모두 탈탈 털어갔고요. 식당에 있는 현금까지 몽땅 챙겨 달아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대급 떼강도 사건의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도들이 얼굴을 가리고 CCTV가 없는 경로로만 도주해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강도와 피해자의 수가 그동안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보다 많았다. 사람이 많은 식당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털뭉치의 정체, 에콰도르에 사는 20대 여성의 뱃속에서 나온 머리카락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복통과 잦은 구토 증상을 보이던 여성이 병원을 찾았고요.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빼냈는데요. 제거된 털뭉치 길이는 약 40cm, 무게도 1kg이나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뱃속에서 나왔을까요? 의료진은 정신과적 장애를 앓는 여성이 2년간 본인의 머리카락을 먹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